사장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훈장님 같이 이렇게 정자관 쓰고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50에 있는 논어라는 글귀 최종엽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인데요. 여기에서 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책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릇기자를 보시면 입구 네 개가 나오는데 그릇기, 사람의 그릇을 네 가지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나이대가 다 좀 골고루 있겠지만, 좀 50대 이후인 분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저는 50이 되진 않았습니다. 50을 향해서 50이 넘으면 좀 멋진 인생 살아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50이 되진 않았는데, 좀 나이가 이렇게 좀50 넘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잠깐 해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그릇이 있는데, 젊었을 때 그릇을 나를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내가 나의 몸 자체 독립하고 내몸 먹고 사는 거, 부모한테서 똑 떨어져 나와서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때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공자가 말하는 일일비라고 하는 그 정말 성인다운 내가 어른스럽게 독립해야 되는 첫 번째 그릇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60살까지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다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사람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족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이런 그릇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60 정도 되면은 자식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니까 어느 홀가분하게 약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하시고, 세 번째는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이가 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75세 전후를 60에서 75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가 퇴직하고 삶을 저도 주변에 보면 TV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내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걸 못하는 걸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일을 찾아가다 보면, 나이가 있지만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더 보람이 되지 않을까. 요즘 뭐 노인 일자리 창출로 많이 도움 주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때는 몰랐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이걸 배우면서 일자리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부양에서 약간 벗어났으니 그런 것을 배워서 사회나 지역에서 도움되는 뭐 좋은 일의 역할을 할수 있는 리더의 역할, 내 삶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퇴직을 앞두신 어떤 행정 일을 하셨던 분이 유튜브를 하시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좀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 저희 집까지 오셔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걸다 배워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시작을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전화하는 중에 죄송스럽지만 직접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30분 만에 오셨어요. 그런 열정이라면 저는 그분은 분명히 뭐라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요즘의 태세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배웠던 노하우를 유튜브로 아낌없이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루하루 무료하게 TV 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인류 행복 안정에 큰 도움은 명품 그룹, 아, 최고인데요. 75세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인류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면 죽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좋은 일을 남기고 이름 석자 남기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으로 그 사람 장례식에서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인생을 살 때 한평생 살고 두 번 다시 청춘이 오지 않고 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릇부터 잘 채워야 되죠. 내 밥그릇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가족을 건사할 때 내가 60이 넘었을 때 내 가족이 나한테 빌붙어 있지 않고 각자의 사회의 일원으로 멋지게 독립시킨다면 그 나머지 인생 후반전은 내 인생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어 책을 이렇게 좀 비유하는 이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자, 인생의 후반전과 전반전이 있다면 전반전은 치열하게 살고 후반전은 명품처럼 멋지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 계획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